국민의힘 상황도 좀 지켜봐야겠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고 싶습니다. 윤심과 박심이 작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 저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방선거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윤심이 과연 통했습니까, 위원님? 글쎄, 윤심이 뭐 통했다고 할 수도 있고 통하지 뭐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지금 있지만 보면 왼쪽은 약간 윤심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오른쪽은 윤심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도 이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그럼 윤심이 어디 있었냐? 그거는 굉장히 좀 불투명하죠. 윤심이 뭐 김재원 후보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유영하 변호사에게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그 대구시장에 나서지 않고 유영하 후보가 대구시장에 나서는 경우를 한번 저희가 생각을 그럼 해보면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일선으로, 정치 일선으로 나오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대구시장에 그 홍준표 의원이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박심을 얻었다는 유영하 후보가 갑자기 등장해서 대구시장이 된다는 거는 그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데 걸 의미하는데 네.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느 게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심을 단순하게 A다 B다 이렇게 쉽게 판정하기는 어렵고 정답을 얘기하면은 윤석열 그 당선인의 마음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거였고 지금 그 당선된 그아저 경선을 통과해서 공천받은 후보들은 다 윤심을 얻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윤심에 대한 분석 들어봤고요. 대구시장 아주 뜨거웠던 경선이죠. 홍준표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2014년 경남지사 경선 때도 내가 경선에 이기고 최고위원회에서 2주간 잡고 확정을 안 해줬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래서 경선 하셨던 후보님들한테 핵심 말씀 있으면 없습니다. 네, 목소리 들었는데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에도 또 글을 올려가지고 박심 또 윤심 뭐 다른 후보들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이제 자평을 했고요. 또 대구 그리고 경기도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초선의 김은혜 의원이 4선의 유승민 전 의원을 제치고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유전 의원에 대해서 김 의원이 윤 당선인과의 대결에 졌다면서 자기의 칼에 맞았다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차장님. 네. 유승민 의원은 뭐 그렇게 해석을 할수 네. 있는데, 그런데 이 당원들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선에서는 이 박빙의 승부를 거뒀지만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기게 되면 이 박빙의 승부를 완승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선택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걸 뭐 윤심이냐 아니냐, 윤심에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패배하신 유승민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요, 현역 의원들이 많이 지금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이 재보궐선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적게는 5석, 많게는 10석까지 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미니 총선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근데 또 총선을 뭐 미니 총선이라고 하지만 재보궐 또 치러지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선거 한달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요, 현역 의원들은요. 근데 만약에 4월 30일까지 해서 사퇴를 하게 된다면 이제 보궐이 이번에 같이 치러지는데요. 네. 이제 5월 1일에 사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내년으로 보궐선거가 넘어가는 이제 선거법상에 좀 애매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아, 며칠 차이군요. 며칠 상관 차이에 다 갈리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 만약에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를 하시게 된다면 사퇴 날짜를 좀 제대로 지켜주셔서 이번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지역 국민들, 지역에 계시는 또 국민들에 대한 또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의석수가 또 변동될 수 있으니까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민주당 안팎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3인 고문 등판설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심심하시냐? 그러면 심심할 게 하나도 없다. 정책 공부하시고 책 보고 이렇게 하고 계셔서 네. 예, 그런 지금 정치 현안에 대한 뭐 뉴스는 보고 계시겠지만.
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하나 막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최대 격전지 이번에 대장동에 있는 성남 분당갑이 될 거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지금 안철수 위원장 차출론까지도 나오는데요. 뭐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김병욱 그 의원이 이제 성남시장 출마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다가 불출마 선언했죠. 출마하지 않기로 했죠. 아 그거는 이제 그 아마 이재명 그 상임고문하고도 상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지금 그 출마에 대한 그 여론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 데다가 최근에 감사원이 그 백현동 그 아파트 개발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 그 수사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성남시장이 그 이재명 시장이었기 때문에 잘잘못은 지금 가리기 어렵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그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정치적, 행정적, 법적 상황들을 감안하면은 이번에 지금 뭐 이 상임고문이 출마를 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을 뿐더러 그렇군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는 지방선거 이슈 짚어봤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